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의 공동단장 임승관입니다. 9월 14일 월요일 경기도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례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확진자 발생 현황입니다. 9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의 확진자 수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30명이 증가한 총 3,933명입니다. 도내 13개 시군에서 어제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 경로를 보면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된 4명, 부천시 다단계 업체 관련 2명, 수도권의 산악 모임 카페 관련 1명 등총 30명이었습니다. 지난 9월 7일부터 9월 13일까지 일주일간 확진 추이를 보면 총 275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60세 이상 고령층은 37%인 102명이었습니다. 감염 경로를 초기 알수 없었던 확진자는 52명으로 전체의 약 19%였습니다. 그 전주인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일주일 동안 비교해 보면 그 무렵에는 총 388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60세 이상 고령층 비율은 25.3%, 감염 경로를 초기 알수 없었던 확진자는 약 19%였습니다. 두주 사이를 주간 단위로 비교할 때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 전주 대비 확진자의 숫자는 약29% 감소했고,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율은 11.8%포인트 정도 증가했습니다. 감염 경로를 초기 알수 없었던 환자의 비율은 비슷했습니다. 도내 주요 확진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 서해로교회 관련된 확진 상황입니다. 평택 서해로교회와 관련하여 접촉자 조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었고, 누적된 확진자는 이제 총 3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추가 확진자 4명은 기확진자와 접촉하여 확진된 직장 동료의 자녀 3명, 그리고 서울의원 확진자 접촉자로 분류된 1명입니다. 추가 확진자들의 근무지 및 이동 동선상의 접촉자를 확인하여 자가 격리 등 조치 중입니다. 부천시 다단계 관련 확진 상황입니다. 부천시 방문 판매업체인 사라퀸, TR 이노베이션 관련 접촉자 조사 중에 2명이 추가로 확진되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으로 늘어났고, 이중 경기 도내 확진자는 10명입니다. 해당 업체와 관련한 명단을 확보하여 검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접촉자 조사를 지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9일까지 부천시 소재 사라퀸 TR 이노베이션을 방문하신 분께서는 중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사를 받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경기도의 병상 운용 현황입니다. 9월 14일 0시 기준 경기도는 총 15개 병원에 646개의 확진자 치료 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 중인 병상은 69.2%인 447병상입니다. 경기 수도권 2생활치료센터와 제3, 4, 5호 생활치료센터 등총 4개의 생활치료센터에는 9월 13일 18시 기준 319명 입소하고 있어 36.8%의 가동률을 보입니다. 이 시각 잔여 수용 가능 인원은 547명입니다. 8월부터 시작된 두 번째 큰 유행을 우린 잘 이겨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지난 8월 14일은 처음으로 일일 확진자가 100명을 넘겼던 날이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첫 확진자가 발견된 1월 16일부터 8월 13일까지 총 1,729명이 확진을 받았고, 8월 14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달 동안은 총 2,173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최근 한 달간 발생한 확진자가 그전 6개월 이상 기간 동안 확진된 사람보다 약 1.25배 이상 많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을 늘리고 생활치료센터를 빠르게 확충해 갔습니다. 불가피하게 발생한 가정 대기자는 홈케어 시스템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 최근 1개월간 24명 정도의 확진자가 안타깝게 생명을 잃었습니다. 대부분 70세 이상 고령이었습니다.
유가족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최근 도내 확진자 수가 50명 이하로 낮아졌습니다. 거리두기 실천 효과가 나타내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을 수는 없습니다. 통계 자료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고령 확진자가 많기 때문입니다. 첫 6개월 동안 경기도의 60세 이상 환자 비율은 약 21.9%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8월 14일 이후 30일간은 이 비율이 36.4%로 확연히 높아졌습니다. 중환자 병상 자원 확보가 그 비율의 차이만큼 더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검사를 통해 진단되는 날짜와 병원에서 중환자 치료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날짜 사이에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봄 유행을 되돌아보면 이렇습니다. 유행 확산이 본격화했던 2월 21일부터 30일간 전국에서 총 8,789명이 확진되었고, 그중 103명이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뒤이은 3월 22일부터 이후 30일간은 전국에서 단 1,777명 정도가 추가 확진되었을 뿐이지만, 이 시기에 사망자 숫자는 132명이었습니다. 확진자 발생은 그전 30일에 비해 5분의 1 정도로 줄었지만, 사망 사건은 오히려 이 시기에 1.3배 많았습니다. 이는 앞으로 보름 혹은 한달 동안 한국 사회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14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단계로 하향되었습니다. 유행 확산이 누그러졌다는 판단에 근거하니 참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하지만 치료에 있어선 이제부터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환자 치료 자원을 더 충분히 확보해야 하고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기도는 공공병원과 민간 중심의 상급 의료기관들을 유기적으로 네트워킹하면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중심으로 이웃 지자체와 도움을 주고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도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한순간도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치료에 전력하시는 의료인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거리두기 2.5단계의 어려운 시기를 잘 인내해 주셨던 1,370만 도민들께도 평안을 기원하는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